안녕하세요, 황미정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멋집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인물도 멋지고, 작품도 아, 멋지고. 가찬이십니다. 지금 저기 보여지는 그 작품이, 네. 우리 작가님 작품, 작품 소개 좀 해주세요. 근데 저 작품이 이번에 아주 특별한 의미로 전시를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이 아름다운 동행전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요. 처음에 이 동행하게 된 거는 황우 선생님의 그 뜻깊은 의도를 저도 같이 읽고 그리고 마음속 깊이 저도 참 동참하고 싶다. 예, 그래서 또 계속 같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예, 그래서 진심으로 예. 불우한 또 좋은 의도에서 이 전시회를 갖게 된 거니까 참 저는 미약한 정말 작가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작가님의 그 말씀 속에 그 예.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우리 작품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네, 제 작품은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시대를 살아온 우리 어머니들의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어머님들이 분첩이라는 화장품 통 아실 거예요. 예, 그 화장품 통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어떤 희망과 그 소녀 같은 마음, 설레임, 예, 그런 마음을 그 분통을 통해서 화장을 이렇게 하시면서 예, 나들이를 가시게 될때 느끼는 그런 아주 설레이는 그런 마음을 제가 이 분통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상자로 현대미술로 이렇게 예, 접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좀 분통에서 변형된 좀긴 작품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작품에는 이제 동물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제가 이제 동물들은 어떤 그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 모습이랑 인간이 같이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관계성을 맺어가면서 같이 함께 예,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예, 마음을 가지고 예, 동물들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예, 분통에서 작품의 소재, 모티브를 얻어서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 기분 좋은 그 예. 나들이 준비하는 그 어머님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감사드리고 이번 작품을 그냥 무상으로 기증한 판매에 대해서 전액을 환자에게 보내는 걸로. 아무튼 큰 마음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고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